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하루 종일 잤습니다. 잤더니 지금 저녁이 되니까 제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일단 오늘 다룰 거는요.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면 작년보단 약해. 작년보다 약해. 그리고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추미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추미애다. 모든 댓글 때 해시태그는 우리가 추미애다. 개국본 우리 모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미애가 돼서 싸워야만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 날아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추미애다. 그러면 조중동은 깜짝 놀래서 문빠들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외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민주당 안에서의 반란 세력들이 주둥이를 띄지 못합니다. 저 적폐들의 공격은 추미애 장관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 각오 안 하고 법무부 장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론이 안 좋으니 추미애 결단해야 된다. 이딴 개소리가 나오는 순간 추미애도 못 버텨요. 그렇죠?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외치는 순간 작년 조국 장관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조국이다. 서초동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과 올해 또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작년은 집권 3년 차였고 이제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놓고 미래 권력에게 줄을 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뭐 이낙연이니 이재명이니 하면서 벌써 대선 캠프의 어떤 준화는 줄서기가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지지자들이 여기서 추미애가 진짜 문제가 있냐? 우리가 균열이 나는 순간, 우리가 물러나는 순간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못 버텨요. 작년은 촛불이라도 들수 있었죠. 올해는 촛불을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추미애입니다. 또다시 노무현을 만들 수 없고, 또다시 조국을 만들 수 없고, 또다시 추미애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분들 지켜야죠. 지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먼저 하나하나. 추미애 장관이 작년과 다른 게 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언론의 잘못된 기사들에게 하나하나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무서운 거죠. 작년 조국 장관 죽이려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쏟아낸 다음에 언론들이 가장 먼저 한 짓거리들이 뭐예요? 기사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사를 지워요. 기사를 지워. 이제는 조국 장관이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언론도 마구잡이식의 기사를 쓸수 없어요. 언론도 마구잡이식으로 기사를 쓸수 없어요. 작년에 조국 장관은 침묵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다 몸으로 받아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또박또박 반박하고 또박또박 추미애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추미애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안에서 추미애를 비판하거나 안에서 추미애 이제 결단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지지자들의 할 몫이에요. 지금부터는 언론의 보도 형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굉장한 무슨 병역 비리가 있는 것 같아. 듣고 보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디 가서 싸울 수 있는 프레임 전환의 워딩들을 드릴게요. 저는 참 그런 거잘 짓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제가 참잘 짓습니다. 제가 오늘 SBS가 단독으로 얘기해요. SBS 단독 기사예요.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릴게요. SBS 단독이라고 하면서 나온 게, 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수사 통화 내역 확보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속보를 이어가겠대. 그래놓고 저희는 어제 8일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여러분들, 요렇게만 언론에서 잘 봐요.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막 그걸 굉장히 큰 전화 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죠.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대 시절 특혜를 받았다. 이 워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줘야 돼? 우리가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줘야 돼? 특혜? 받았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대 시절 특혜 받은 거 맞아요. 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군대를 가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갈수 있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방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엄마 잘못 만나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수 있는, 남들 같으면 국방에 가면 안 가! 무릎 연골 수술하면 군대 안 가!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엄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군대를 간거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민원실에 두 차례,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했다. 여러분들,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야. 여기저기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하고 민원실에 뭐 부모님의 둘 중에 하나 전화했다? 야, 이 새끼들아, 백을 쓰려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를 왜 해? 민원실은 전화를 하라고 냅둔 데야. 안 그렇습니까? 진짜 당대표가 백을 쓰고 싶으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갖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민원실은 누구나 전화를 할수 있는 곳이야. 민원실에 전화한 게 뭐가 잘못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런 워딩에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진짜 백을 쓰고 싶으면 상임위 국방부 의원 간사한테 전화 한마디면 돼. 어? 민원실은요, 모든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나, 무엇든지 전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야, 민원실에 전화를 왜 해? 백을 쓸라 그러면 이 도라 이 새끼들아.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국방부 민원실에 나 같으면 전화 안 해. 백을 쓸 거면. 어? 송영무? 나. 내 아들 무릎 아파. 휴가 좀. 한 일주일. 이게 백이야. 응? 뭐하러 민원실에 걸어서 휴가 문의를 하고, 이런 짓을 왜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깔걸 까야지. 오히려 민원실에 전화한, 그러면 내 자식이 아픈데, 내 자식이 아픈데 옆집 아줌마 시켜갖고 전화를 대신할까? 어? 정치인을 떠나서 한 아이의 엄마야. 엄마니까 정상적으로 추미애 전화를 했어도 당연히 민원실로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 자식이 무릎이 아파하고 실밥이 아직도 아물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옆집 아줌마 시켜? 말 같은 소리를 하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어? 그다음 이거 SBS 기사, 국민일보 기사. 뭐, 특혜, 무슨, 민원실에 전화. 야, 국방부 민원실에 걸지, 그러면 국방부 장관실에 거냐? 어? 개소리지. 국방부 장관실로 걸었으면 청탁이 될수 있겠지. 국방부 민원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들이지. 여러분들 제말 이해하시죠? 아, 국방부 장관실로 걸어갖고, 어? 그건 백을 쓴 거지. 민원실에 왜 걸어? 전화 걸라고 민원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민원실에 전화도 못 해? 미친 새끼들이 그게 기사야? 니들 조중동 죽었어. 내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기가 막혀갖고 다 내가 한번 아까
나는 이 기사가 오늘 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조선일보 9월 9일 수요일 오늘 기사입니다. 단독이래요, 단독. 그리고 뭘 이 새끼들은 또 단독인가 봤어요. 검찰, 이 검찰발 기사예요. 전역병 당직 병사의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입증 서류 있나?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서류 있나? 저 기사 난 저거를 보면서 저게 진짜 검찰이 한 얘기일까? 어? 저게 진짜 검찰이 한, 여러분들 어떻게 병사가 군대 서류를 갖고 나와 이 도라이 새끼야. 응? 무슨 말이냐면 군대 휴가 나갈 때는 그 무엇도 군대 안에 거를 외부로 반출을 못해. 어떻게 당직 병사가 군대 서류를 쳐들고 밖에 나와서 아직도 그걸 보관할 수가 있냐고 이 도라이 새끼들아.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지. 어?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휴가 나갈 때 군대 뭐 총알 갖고, 총 갖고 나가나? 어? 아니 군대 있다가 휴가 나가면 내 총은 내가 갖고 나가나? 군대 있다가 당직하면서 근무 일지를 밖으로 외부 반출을 하나? 미친놈이지. 이걸 기사라고 썼어. 단독이래. 어? 이 도라이 새끼. 이게 마치 진짜 검찰이 물어봤다 그러면 검찰도 도라이지. 전역한, 제목 봐. 전역한 당직 병사가 어떻게 입증 서류를 들고 있다 그러면 저거는요 바로 영, 만약에 제가 서류 갖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이거야. 응? 서류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는 순간 쟤는 그냥 교도소 가야 돼. 응? 아니 저게 말이나 되냐고 저게. 어? 아니 나는 어떻게 이런 기사들을, 저거는 상식도 안 맞는 기사예요. 어? 이런 것들을 단독이라고 쓰는 게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어? 더 기가 막힌 거. 나 이 기사가 제일 웃겼어. 검찰 전역한 당직 병사의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입증 서류 있나? 하, 저기 저거 보면서 야 얘네들 수준이구나. 어? 진짜. 아까 얘기한 거 조선,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단독, 또 단독. 기가 막히죠. 부모님이 병가 연장 민원. 이 제목 봐봐. 부모님이 병가 연장 민원.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국방부 문건 추 의혹 확인. 아까 얘기했지 내가. 그럼 내 아들이, 그럼 삼촌이 해야지 정상적인 거야? 어? 삼촌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해야 돼? 내 새끼가 무릎이 아파갖고 지금 어? 실밥을 안 풀었는데 부모님이 정상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아들이 지금 무릎이 아파갖고 왔다가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전화하지 않아? 그럼 누가 전화를 해?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나? 이런 미친새. 이것도 그래갖고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막 그러면서 이게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조선일보를 다 보여주네. 막 증거라 그러면서 증거라 그러면서 밑에 막 막 기사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막 나와요. 이게 막 증거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막 형광펜까지 막 쳐놔. 10일간 병가를 요청합니다. 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의관 진단서 정상적으로 다 했어 보니까. 진단서도 내고 했어. 2차 병가 기록.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 뭐가 문제야? 병가 휴가를 내고 나이트를 다닌다든가 놀러 다녔다는 문제가 되겠지. 국방부 민원.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한 달까지는 가능한 것은 인지시켜 주었음. 본인으로서는 뭐 얘기했어. 병원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 서류를 차중 중 발송하겠다고 하였다. 서류도 내겠다고 다 했어.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켜. 지네가 여기 다 확인을 한 거야. 어?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휴가로 대처를 하고 서류가 들어오면 병가를 연장시켜준다는 거야. 응? 뭐가 문제인데? 어? 아까도 얘기했지. 국방부 민원은 이게 조선일보 좋은 기사 쓴 거야. 국방부 민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백 쓰고 싶으면 누가 민원실에다가 하나? 어? 여러분들 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하게 얘기하면 무슨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일을 처리해야 돼.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급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민원실 안 찾잖아. 원래 백을 시키면 어떻게 해? 구청장 주변에다가 전화를 했거나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거 아니야. 이거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청에 무슨 일이 있어 갖고 급하지만 민원실에다가 여러분들이 의뢰를 한 거예요.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아, 민원실에다가 한 게 뭐가 잘못했는데, 어? 그런 개소리 들으라고 까불고 있어. 어? 특혜 맞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맞죠.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간 특혜를 입었어요. 지금, 이 국민의보 이 쓰레기 새끼들 여러분들 기사 보세요. 단독 추미애 부부 보좌관 휴가 복귀 직전 일제히 민원했다. 그럼 애가 아픈데 어? 애가 아픈데 민원을 넣어갖고 여러분들 백이 있으면요 그냥 안 들어가도 옛날 같으면 안 들어가도 그냥 알아서들 처리해 줬겠죠. 이게 무슨 병역 비리니? 병역 비리였으면 군대를 안 가야지. 군대를 안 간 게 병역비리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애가 군대를 가갖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서 의과사 제대를 안 되는 거를 의과사 제대를 했다 그러면 병역비리가 되겠죠.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인도 아프면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갖고 수술을 받습니다. 지금도 일제히 그러면 민원실에다가 전화하지. 국방부실에 전화하나?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미담만 가득합니다. 응?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님 아들 되게 불쌍해요. 취재를 해보니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이 3살 때 추미애 장관님 아들이 3살 때 추미애 장관님이 국회의원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은 가족 얘기를 안 한대요. 제가 취재해 보면 보좌관들도 추미애 장관님이 가족 얘기를 안 한대요. 가족 얘기를 절대 안 한대요. 왜 안 하나 했더니 진짜 이게 슬픈 가족사까지 내가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는데 추미애 장관님 남편이 장애인인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장애가 좀 심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여자 판사로서 똑똑하신데도 정말 그 호남 출신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요. 장애가 심해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상한 건 못 봤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늘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를 부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늘 부부를 불러요. 근데 요번에 어땠어요? 추미애 장관님 혼자 갔죠. 왜 갔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의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갈 수 없어서 추미애 장관님 혼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문제 있죠. 추미애 장관님은
아들 3살 때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때 아들 3살 때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늘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성격이 어떠냐? 엄마가 되게 유명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늘 조심하면서 사는 아이래요. 그래서 군대를 갔대요. 진짜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들 성격이 그냥 어려서부터 너무 애가 똑바로 자라갖고 우리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엄마가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 애 3살 때 엄마가 국회의원이야. 점점 커가면서 너의 엄마 뭐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국회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애가 어렸을 때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늘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늘 애가 그렇게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잡아요. 자대 배치를 뭐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그거는요, 카추사를 보내본 부모님들은요, 다 알아요. 그리고 따로 그날 추미애 장관이, 죄송한데, 추미애 장관이 그날 국회 때문에 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애 퇴소식 날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가갖고 무슨 군 관계자를 한 시간이나 만나갖고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무슨 부대가 바뀌었다? 말도 안 되죠. 추미애 장관이 정말 애 부대를 옮기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퇴소식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겠죠. 가지도 못했대요. 그래갖고 애가 항상 자기는 아파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딴그 장제원이 아들이나 이런 애들 같은 애, 철딱선이 없는 애들 같으면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군대 안 가려고 왔겠죠. 무릎이 아파도 수술을 해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된다고 애가 생각을 했대요. 애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자기는 군대를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수술했던 왼쪽 무릎. 여러분들 왜 왼쪽 무릎이 아픈 사람은 결국 오른쪽 무릎이 다치냐면요. 왼쪽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자꾸 힘을 오른쪽에다 더 많이 줘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왼쪽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수술을 했잖아. 나는 왼쪽이 수술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힘의 중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른쪽도 군대 가서 상해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태가. 추미애 장관이 강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저 검찰과 언론이 왜 천인공도할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냐면요. 자식권들이면요.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공격당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버텨요. 근데 유일하게 자식 건드릴 때는 눈빛이 흔들려요. 진짜. 자기에 들어오는 공격은요, 얼마든지 받아요. 근데 자식을 건드리잖아요? 눈빛이 흔들려요. 진짜로. 그게 바로 작년 조국 장관 죽일 때. 사모펀드로 조국을 엮으려고 그러다가 사모펀드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뭘로 전환했죠? 그래서 입시 비리로 전환하면서 정경심 교수 구속시키고 조민양을 깠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게 친일 경찰들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친일 경찰들이 독립, 우리 일정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잡을 때 썼던 방식이에요. 가족의 가족의 검찰이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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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때 조국 장관도 제가 취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 건드릴 때는 다 놓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 건드릴 때는 다 뭐든지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바라려고 내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해야 되나?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연륜이 있으니까 버틸 힘이 조국 장관보다는 더 있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무장관 안 한다는 고사를 하다가 결국 수락을 했는데 자식을 건드리니까 힘든 거죠. 지금 검찰과 언론, 지금 그리고 국당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왜 갑자기 신원식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신원식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추미애를 공격했나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왜 그들은 갑자기 추미애를 건드리고 날짜를 잘 보세요. 언제부터 추미애를 갑자기 신원식이가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전광훈이가 8.15 테러를 한 다음이에요. 그렇죠? 전광훈이가 8.15 테러를 감행한 다음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진이 확될 때, 코로나가 확진이 확될 때, 갑자기 미통당에 그 당시에 신원식이가 추미애 병역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거는 철저한 태극기 부대와 신원식, 즉 미통당과 정광훈이가 한패. 이거는 제대로 언론과 민주당과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분노하는 게 뭐예요? 자영업자들, 정광훈이에게 엄청난 원망스럽죠. 2.5단계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8.15 광복절 테러예요. 얘네들은 가장 두려웠던 게 뭐야? 조중동, 그리고 미통당, 그 다음에 수구 세력들, 검찰, 문재인 대통령의 K 방역을 망친 미통당과 플러스 전광훈이가 갔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오로지 언론에서는 전광훈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전광훈이가 혼자 한게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뻔한데, 언론의 왜 여러분들 조중동이 갑자기 전광훈이를 공격하는 걸 봤죠? 정광훈이 하나로 꼬리 자르기 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광훈이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조중동까지 합세해서 정광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미통당이 핵심이에요. 지금 국당이 광화문 8.15 테러의 주범은 미통당이에요. 이 역풍이 두려워서 결국은 화재 전환을 해야 되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총대를 누가 맬 것이냐? 신원식이었던 거야. 왜 신원식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신원식이가 사실상 미통당에서 군 출신의 신원식이가 총대를 매기 시작한 거. 이게 뭐냐? 작년 2019년 10월 9일 광화문 집회입니다. 문재인 하야 천만 집회라고 하면서 신원식 장군, 그 당시 신원식이가 비례대표를 받기 전에 신원식이 장군이라고 하면서 저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저기에 올라간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파악하면 왜 이거에 지금 나오는지 알겠죠? 미통당, 신원식, 지금 국당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정광훈이 집회의 배후 세력들이에요. 다 한패예요. 한패이기 때문에 단절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저 사진이 전국에 돌고 정광훈이와 현직, 저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정광훈이와 함께 무대에 서고 황교안이도 섰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8.15 테러는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할 때그 분노가 미통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광훈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자르는 게 누구냐? 조중동과 언론들이 정광훈이 하나에게 모든 죄를 밀어버리고 미통당은 뒤에서 싹 빠져갖고 화재 전환을 하면서 추미애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면 결국은 미통당과 정광훈이의 8.15 테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썼고, 결국은 정광훈이와 연관돼 있었던 신원식이가 군 중장 출신이라 그러면서 사실상 자기가 앞장서서 총대를 맨 거죠.